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지 김유정 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나와 있습니다. 총한 개동 9층 건물에 26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전 세대가 다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이제 다용도 공간도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3억대부터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차근차근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내부 소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사이즈도 작지가 않은 편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신발장도 굉장히 넉넉하고 중간에 매립 선반도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 놓고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신발장 하단 띄움 시공 되어 있고 조명까지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실외기실인데 실외기실도 굉장히 좀 넓게 뺐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물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굉장히 활용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지금 이제 나가실 때 잠든 소등 편하게 이렇게 왼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딤석 부분도 굉장히 넓게 뺐고, 이제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거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넓은 평수여가지고 구조나 이런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 제 뒤에 지금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광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이집 자체가 지금 서양과 남양만 있는 집이기 때문에 햇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 들어오는 집 찾으시는 분들은 네,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기본 시스템 에어컨 잘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공기 순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TV 아트홀 부분인데 그레이톤 큰 사각 타일로 해서 고급스럽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반대쪽을 이제 소파 벽면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도 그레이톤으로 해서 양쪽 다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쪽 거실과 이쪽 수납장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데 하나씩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가 현관에서 들어와가지고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이 통로 자체도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다 벌려도 네, 부족할 만큼 굉장히 넓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 짜여져 있어서 뭐 아니면 여기 그릇이나 아니면은 뭐술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해두면 예쁠 것 같은데 하부장까지 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방 자체도 굉장히 넓습니다. 식탁 자리까지 이미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위에 정말 예쁜 샹들리에까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역자 구조로 이쪽도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조리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것까지 기본 옵션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공간에 상하부장도 다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빵빵하고 네, 많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뒤쪽에는 이제 냉장고 자리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양문형 냉장고 2대 들어가고 비스포크 냉장고 3대까지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냉장고 자리 위에도 수납 공간 있기 때문에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보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주방창까지 작지만 그래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거실과 이제 맞바람 불면은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고요. 지금 상부 인덕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로 넓고 깊게, 그리고 수전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지금 주방에 지금 벽면 보시면은 조명까지 레일 조명이 쫙 들어가 있어서 밝은 느낌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집이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식기 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다그 들어가는 그런 집이고요. 이쪽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뭐 레일 선반 이렇게 있으니까 밥솥, 전자레인지 이쪽에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부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게 구조가 이쪽 보시면 우리 베란다가 이쪽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한번 와주시면요. 지금 여기 베란다가 굉장히
작지가 않습니다. 왼쪽에 이미 워시타워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워서 여기에 이제 수납장 짜가지고 선반 같은 거 놓고 해서 물건 보관하고 세제 보관하면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뭐 싱크대나 작게나마 그런 거 하면은 보조 주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창까지 크게 되어 있어서 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 안 하실 때는 문 닫고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뭐 킹 사이즈 침대나 이런 거 충분히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좋은 게 지금 안쪽으로 해서 더 이렇게 깊게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룸, 그러니까 화장대는 이쪽에 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기본 거실과 마찬가지로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도 굉장히 큰 창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실과 같은 방향이어서 지금 안방도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방입니다. 그럼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간단하게 샤워까지도 할 수 있는 사이즈의 부부 욕실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수건 수납판, 그리고 세면대까지 네,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그럼 중간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중간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방 사이즈가 웬만한 이제 다른 뭐 신축 현장의 안방 사이즈 정도 나올 만한 그런 사이즈인데요. 여기는 뭐 싱글 침대가 아니라 킹 사이즈 침대, 그리고 붙박이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의 방입니다. 창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화이트 이런 좀 깨끗한 벽지로 해서 좀 더 넓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세대가 에어컨이 총 3대입니다. 거실, 그리고 안방,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방까지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다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방들이 지금 세 번째 방도 거실, 그리고 안방과 마찬가지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만 이렇게 보일 텐데 이쪽까지 공간이 있어가지고 좀 더 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도 여기도 성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이 방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쪽에 다용도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자체도 작지가 않고요. 창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은 이제 평소에는 뭐 물건 작게나마 뭐 보관하시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화재 대피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은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위치가 현관에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위치인데요. 안방 위치와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조여가지고 손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메인 욕실 사이즈가 이렇게 지금 샤워하는 공간과 분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샤워 파티션까지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단차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물빠짐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고요. 환기창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수건 수납함도 넉넉하고, 기본 옵션으로 지금 비데까지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구조에 이 정도 평수가 지금 소개해드린 현장에 7, 8, 9층 이렇게 있는데요. 7층과 9층은 이미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8층만 남아있는 상태니까요. 이 점 기억해두시고 한번 보고 싶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